우선은 자 순위 결정전 벨기에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3위를 했다는 거. 3위를 했고 잉글랜드는 이번이 4위가 된게두 번째예요. 잉글랜드가 4위가 됐던 거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4위가 됐죠. 역시 잉글랜드는 최고 기록은 우승. 그리고 벨기에는 이번에 이제 월드컵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벨기에가 3위를 했었거든요. 1986년일 거예요. 이때 했었는데, 참이 벨기에 황금 세대 과연 다음 때에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약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그 로멜로 루카쿠, 그 케빈 데브라이너, 맨유하고 맨시티죠. 거의 뭐 EPL 공격진이야. 그리고 그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100% EPL 출신으로 이제 결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잉글랜드는 사실 4위를 하긴 했는데 대진이 솔직히 좀 좋았잖아요. 16강전 콜롬비아, 8강전 스웨덴, 그리고 4강전이 크로아티아였죠. 그래가지고 잉글랜드는 지금 이번에 좀 대진이 좀 좋았다. 약간 이런 평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잉글랜드는 솔직히 그 전술적으로 조금 그 약간 미스를 노출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조별리그 3차전은 좀 그렇다 쳐요. 조별리그 3차전 때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충분히 다른 예비 전력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16강전에서는 이제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골을 넣고 굳히기를 들어갔다가 종료 직전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8강전 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두 골로 이겼고 다시 4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한 골을 넣고 그러니까 거의 5분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한 골을 넣었었어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한 골을 넣고 굳히기를 했어요. 굳히기를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갔어. 그리고 결국 후반에 크로아티아한테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을 허용했고, 그리고 결국 연장 후반에 크로아티아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가 솔직히 뭔가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지만 이번에도 뭔가 좀 한계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 일단은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뭐 무난하게 3승을 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의 그 경기에서는 거의 약간 거의 2진급 선수를 썼음에도 그 승리를 해서 3승을 했는데, G조 3위 했죠. 그러고, 그래서, 벨기에는 그, 파나마하고 튀니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 벨기에가 D조, 아니, H조 만났죠? 벨기에가 16강전에서 일본 상대로 그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질 뻔했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뒤집기를 해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8강에서는 강적 브라질을 꺾었죠. 벨기에 이번에 최고의 성과는 브라질을 꺾은 거예요. 물론 브라질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벨기에가 이번에 그 브라질을 꺾으면서
진짜 앞으로의 그 황금 세대는 과연 어떨까? 아직 젊어요, 황금 세대가. 백의 황금 세대가 아직 젊고요. 그럼 이제 내일은 그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4강전 이후 20년 만에 만나는데, 프랑스는 두 번째 우승의 도전이고요. 크로아티아는 이제 첫 우승의 도전.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으론 프랑스가 우승을 할것 같은데,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너무 그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따가 그 결승전 중계를 할 때는, 중계 전에 한번 그 크로아티아의 역사, 그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한번 좀그 중계를 해볼 생각이에요.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좀 중계를 하고, 네, 크로아티아의 역사, 크로아티아 그 독립의 역사 있잖아요. 그 독립 이야기. 네, 그걸 이야기할 거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그 다음, 그 교육방송 잠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얘기를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승전은 넘어갈 건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냐, 그, 동생이 그 속세 결혼식을 좀 하루 종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일,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은 상태예요.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중계를 그냥 거의 그 얘기를 거의 못하고 그냥 거의 그 트는 수준이었는데, 솔직히 좀 지루한 경기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3-4전이 그렇게 경기가 크게 재밌진 않았어. 근데 일단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중계만 하는 걸로 그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게요. 좀 쉬었다가 제가 오늘 밤에 그 이제 크로아티아 이야기에 대한 그 교육 방송을 좀한 다음에 그 결승전을 중계를 하도록 할 거예요. 결승, 킥오프는 오늘 0시에요. 킥오프는 0시에 하고요. 아마 지금 방송은 조금 그 일찍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결승전에서 만날게요.